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뭐 역시 주말 동안에 분석들이 많이 나온 중동발 리스크. 자, 이게 미국이 이란을 때렸는데요. 이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라크는 지형이 좀 평지가 많지만 이란은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막 그때처럼 막 밀고 들어가거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 아주 짧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달러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종목들을 골라보는데 여기 뭐 수출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포스코, 그 사이에 이제 소재, 산업재 이쪽이 좀 부진했었는데 포스코가 업황과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이 좀 다져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아무래도 중동 쪽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니까 오늘 뭐 다각도로 이제 분석들을 시도하겠죠. 우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국과 이란 간 불안감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지난주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이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폭살시킨 거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됐고 이란 국내뿐만 아니라 시아파 무장 조직 내에서 영웅시대는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인물인 만큼 이란은 상당히 강한 보복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저 확전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위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당히 올라갔어요.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을 해보면 워낙 핵심 인물이 사살된 만큼 전면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서로 간에 너무 큰 피를 흘릴 수가 있으니까 양국 간의 경제, 군사력 격차라든지 미국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대 여론 등이 전면적인 상황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연초에 이란을 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마 하원에서 결의된 그 탄핵안이 상원으로 좀 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고 자꾸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나 민간 산유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지전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감은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비관론은 좀 자제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국제 유가의 급등은 거시 환경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자극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인 2% 안착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80달러대에 안착하는 흐름이 확인돼야 한다. 유가가 80달러대에 가면은 또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예. 201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사정이 공급 과잉 상황이라는 점, 또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유가 급등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들 감안하면 이번 사태를 근거로 당장 비관적인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적이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죠. 당장 이란 쪽에서는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북한 쪽하고도 혹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다각도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사태가 발발한 초기이기 때문에 좀 주변 사정들을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의도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